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음식의 반은 재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반은 몸에 좋은 건강한 조리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강을 부르는 아주 특별하고 또 굉장한 웰빙 레시피로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웰빙 지수 100%, 한 1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까지 기분 업 되게 만들어주시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재치 만점 입담과 푸짐하고 넉넉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그녀가 돌아왔다. 먹는 순간 행복해지는 요리의 주인공. 인기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네, 제가 이번 주 소개해드릴 요리는요. 그야말로 웰빙 요리인데요. 강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가면서 간단한 요리예요. 물론 냉장고에 있는 요리로 그 자리에서 금방 뚝딱 할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웰빙 지수를 높여주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과 함께 건강밥상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좀 웰빙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그 모습도 굉장히 웰빙이에요. 웰빙이세요. 아, 저는 지금 현비 씨 보는 제 마음이 웰빙입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그래. 굉장히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진짜 건강해졌어요. 네. 체력도 좋아졌고요. 네네. 네,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요즘은 열심히 편안합니다. 아주. 네. 그러면 그 비결을 네. 네. 저희 그 최호비 가족들한테도 좀 오늘 알려주시죠. 그럼요. 네. 그럼 잘 먹는 방법, 네. 또 쉽게 요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은요. 네.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쇠고기 완자를 넣은 김치찌개랑요, 다시마 콩조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벌써 네. 뭐, 네, 재료부터 아주, 네, 네 팍팍 와닿습니다. 네. 네. 자, 쇠고기 완자 김치찌개, 그리고 다시마 콩조림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새콤하고 구수한 국물에 동글동글 뭉친 소고기로 감칠맛을 낸 소고기 완자 김치찌개와 바다향 가득한 다시마를 콩과 함께 쫄깃하게 졸여 먹는 다시마 콩조림. 재료 살펴볼까요? 소고기 완자 김치찌개 재료는 다진 소고기, 배추김치, 쑥갓. 소고기 밑간 재료는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다진 파. 양념 재료는 굴소스, 된장, 고추기름, 소금. 다시마 콩조림 재료는 다시마, 줄기콩, 건표고버섯, 메주콩, 곤약, 다진 생강, 연근, 당근. 양념 재료는 청주, 설탕, 맛술, 식용유, 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완자 김치찌개와 다시마 콩조림.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소고기 완자 김치찌개 먼저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김치찌개 네. 다 너무 좋아하시지만 늘 돼지고기에 넣어서 하는 거 조금 지루해요. 네, 그리고 네. 돼지고기가 김치가 물론 나트륨을 없애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지방이 조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쇠고기 조금 넣어서 네.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큰 거 줘보실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업그레이드된 김치찌개인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쇠고기를요 조금 이렇게 갈았어요. 이건 어떤 부위? 요거 우둔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거보다 좀 기름기가 적게 네. 제가 이렇게 우둔살을 사용했거든요. 네. 요걸 우선 여기다가 우선 파를 좀 넣으세요. 네. 파만 이렇게 좀 넣으세요. 넣으시고 여기다 생강. 조금 이렇게 넣으세요. 네? 그냥 다졌어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마늘. 마늘을 여기다 조금 넉넉히 이렇게 넣으시자고요. 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손맛이 그저 그만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또 네. 선생님의 손맛은 네. 또 특별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네. 바락바락바락 주물러요. 요거를 네. 이렇게 주물른 거를 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바락바락바락 치대죠. 요럴 때 악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아, 이거 콕콕 해줘야 되나요? 네. 그래야만 네. 요 가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결성이 돼서 네.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치대 주신 다음에 네. 근데 여기다 제가 지금 소금 간 안 했죠? 네, 네. 여기다 지금 다른 간 안 했잖아요. 네. 여기다가 후추만 조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 여기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네. 소금에 나트륨이 들어가면 네.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아. 제가 김치찌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김치에 나트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죠. 아, 후추로만 이렇게. 그렇죠. 후추만 내신 다음에요. 네.
자, 여기다가 이건 뭔가요? 신경질 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이거 딱 들고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주세요. 막 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손으로 치대는 것보다 네. 더 좋은 효과를 줘서 단백질이 결성이 되죠. 지금 이게 네. 돌아가는 걸 위해서 보면 네. 잘 치대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치대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별다른 건 넣지 않아도 끈기가 생기도록 그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뭉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를요. 자, 여기다 두시고요. 네. 물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팔팔팔팔 끓였어요. 네. 이렇게 한 걸 여기다 두고요. 자, 이렇게 세죠. 센 숟가락을 가지시고요. 네. 뜨거운 거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넣은 거를 너무 모양 동그랗게 완전 이쁘게 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네. 해서 싹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저 뜨거운 물에 한번 넣었다가 요거를 그죠 예. 온난히 완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엎어서 그냥 넣으세요. 아니 이거 안 말아도 되겠네요. 아이 그럼요. 이 세상에 미스 코리아만 다 살아요. 그냥 그저 인물이 그닥지 않은 사람도 또 사는 세상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제를 두 숟가락 두 개로 이렇게 끓는 물에 한 번씩 넣으시면 예. 쉽게 돼요. 오,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럼요. 또 오히려 더 좀 식욕을 부르는 모양인 그죠, 것 같기도 그죠. 하고요. 너무 반듯반듯하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넥타이에 정장맨 사람만 보면 네. 조금 옆에 가기가 좀 그렇죠. 네네. 그죠.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요거 이렇게 넣어서 한 네. 얼마나 이렇게 해서 한 10분 될까요? 정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쇠고기 국물이 육수가 우러나겠죠. 요거다 좀 잡아 끓여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 요거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육수를 네. 좀 내준다는 의미에서도. 네. 네.